절대값 x제곱 빼기 4 절대값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데요. 그럼 얘는요, 우리가 아까 했던 거 fx는 gx랑 똑같다 이런 것처럼 어떤 두 함수로 나누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거야. 그래서 마이너스 k랑 1을 넘겨.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. 절대값 x제곱 빼기 4, 얘는 k 빼기 1,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? 있죠? 얘를 앞에다가 y는 이렇게 놓는 거지. 그러면 함수가 몇 개가 돼? 두 개가 되죠? 그래서 두 개가 만난다. 그 만나는 게 근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. 이해되십니까? 그런데 y는 이제 이 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x제곱 빼기 4,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여러분? y는 x제곱 빼기 4 어떻게 그려져요? 얘는 이차함수 x축 아래 내려온 부분을 접어서 올립니다. 알겠습니까? 이차함수 접어서 올리면 되고 y는 k 빼기 1은 어떻게 그려져요? 얘는 상수함수 x축과 평행하게 그리시면 돼요. 그래서 y는 x제곱 빼기 4 그래프의 절대값 있는 거는요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. 초록색, 원래는 요렇게 꼭지점이 0,-4인데 요 녀석이고 x절편은 뿔마2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어요? 이거를 뭐 하는 거야? 접어서 올리는 거야. 이렇게 이게 y는 x제곱 빼기 4 절대값이에요. 이거 올라간 부분은 얼마가 될까? 요거 꼭지점 4. 4가 되겠지. 마이너스 4가 접어서 올라갔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요 녀석 빨간색, 얘는 상수함수 x축과 뭐하게 그리면 돼? 평행하게 그리면 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얘는 교점이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서로 다른 내식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구나. 이렇게 되는 거야. 감이 오십니까, 이제? 이해돼요? 요렇게 그려지면 몇 개예요? 요렇게. 그렇지. 요렇게 그려지면 몇 개? 세 개.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이해가 되십니까? 요렇게 그려지면 몇 개일까요? 요렇게. 얘는 교점이 없는 거야. 초록색하고 교점이 없어. 됐습니까? 그래서 얘는요, 지우고 답을 써볼게요. 이쪽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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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잘 지워지죠?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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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그래서 k 빼기 1이었어, 얘가. y는 k 빼기 1이었으니까 k 빼기 1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면 근이 4개예요. 여러분, 여기 사이면 되죠?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러시면 되죠. 그럼 k 구하려면 이제 얼마 더하면 돼? 다 1 더하면 되겠죠? 답은 몇 번? 5번 되겠습니다. 감이 오세요? 이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쉬운 문제야. 6번. 얘는 두 근이 모두 다 뭐보다 작대요? 1보다 작을 때. 이걸 뭐라고 불러요? 이름이 실근의 분리. 얘는 뭐라고요? 실근의 분리. 이거 밴드 보면 제가 예전에 실근의 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여러분 밴드에 실근의 분리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설명을 자세히 볼 수 있고요. 그러면 이 문제에 두 근이 1보다 모두 작을 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냐면요,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두 근이 1보다 크다, 1보다 작다, 두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,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, 두 근이 3하고 5 사이에 있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리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런 문제 나오면요,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돼? 조사해야 될 게 몇 가지? 세 가지구나. 조사해야 될 게 몇 가지? 세 가지구나. 이걸 떠올리셔야 돼. 이해가 되십니까? 네? 그 세 가지가 뭐예요?
첫 번째 판별식, 두 번째 축, 축의 위치,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. 세 번째 뭐요? 함수값 F1이죠. 요 세 가지를 조사하실 생각을 해야 돼요.